밥을 먹고 또 분량을 뽑으러. 13초대가 들어서서 네. 자, 2단 이상 올렸을 때도 야, 등치 진짜 크다. 이거는 뚜껑을 앞 트렁크에서 뽑아가지고 껴. 어. 가수들을 위하여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하여 네네 아 예 예 먼저 피니시할 것 같아요. 와. 12초 4, 5, 8. 13은 12초 8, 2, 1. 죽인다. 페라리. 안에 가죽 보세요. 오집니다. 와, 911 GT3. GT3. 차대 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롤 케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확실히 GT3가 보수가 있네. 나 이거는 탔다. 서울에서 풀 FF 피그 있잖아. PPF. 어. 작업하는 450. 공력 향상을 위한 카나드까지. 오, 배기음. 켰다, 켰다. 페라리. 스페라. 페라리 끄는 남자다. 오. 오졌다. 미안해 새별아. 저런 걸 끄는 남자가 되지 못해서. 이건 뭔지 알아 새별아? 전기랑 하이브리드 차야 이거. i8. 도끼가 끄는 거? 도끼가 흰색을 샀었죠. 아이센트 차량들 군대 차량 출발했고요. 보크스티어 보이시나요? 자, 사람들이 워낙 수영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13초 131의 기록을 새별아 타고 도망가고 싶어. 박한 구처럼 스틸 박이 되면 안 돼. 어? 스틸 박이 되면 안 돼. 레오레이싱 차량 아. 13초 때 오픈을 우승을 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네요. 터블러스 차량 마찬가지로 같은 팀인 레오레이싱 팀의 터블러스 차량이 2위를 기록을 했고요. 3위는 투스카니 차량 제주 시코땡을 하러 가겠습니다. 네, 있는 투스카니 차량이 3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육상과 터블런스에 대해 아까 내가 말했던 견인고리야 이거야. 엄청난 M4 GTS인데 이 여기 이걸로 끌고 다녀. 이육상 차량입니다. 사고 나면 다시 한번 11. BBS 정품일. 시커트까지 들어가겠는데요. 자, 이육상 차량 타이어가 미쉐린 PSS네요. 튜닝 내역이 있네요. 29 M3. GTS는 그냥 엠블렘 튠이었는구나. 야 20G 빅터빈에다가 예
한 400-500마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560마력이거든요 스카이도 지금 500마력 이상 되는 걸로 보입니다. 콜벳 타임이 0.7초 정도 나왔고요. 네, 미국 차인데 미국의 슈퍼카라고 할 수 있지. 콜벳? 네. 콜벳. 요새 신형 보면은 지려요. 69 카본 본넷에 제쿱이네요. 네. 아우디 차량과 해결. 아, 이거 많이 본 차야 이거. 요 차도 많이 봤어 이거. RX7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꽈트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선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윈 터보. 야 이거는 앞에 데미 그 쿠퍼 데미라고 진짜 희귀한 데미예요. 예, 좀 앞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잘 부셔지는 데미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데 많이 상했어. 엄청나게 달린 차야 이게. FRP 이런 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T37 카피고 크롬. 이게 12라고 무전기예요. 네. 무전기 12. 네. 12 콜사인 네, 하시는 분들. 네. 여기는 머스탱. 요거 이제 타이어 그 저 뭐라고 해야 돼? 타이어 스티커 같은 거 붙여서 포인트 주고. 네. 좀 달리면 근데 시커매지죠.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랑 이제 로터예요. 와, 로터가 동그랗지가 않고 모양이 특이하네요. 구멍도 뚫려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서스펜션. 핑크. 차 한번 내부 좀 찍어볼게요, 샛베라. 야, 아까 봤던 그 핑크인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게. 완전히 이름만 듣다 하면 최고급의 VIP죠. 차에 물이 흘러. 감돌하게 너만 했다 하면 유행이지. 걸어만 다녔는데 화보였지. 어디야 주위까지 나오고 전방부터 아가씨들 쓰러진죠. 약속이 날리는 안에까지는 도색을 안 하셨고. 야 안에 차 봐와 이거. 저는 근데 차 튜닝할 때 이렇게 안에다가 물건 안 놔요. 사고 나면 얼굴에 다 맞는 거라서. 네.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고 나면 얼굴에 다 나오잖아. 아 상당히 빠릅니다. 야 씨. 3단이 들어갔고요. 아니 이런 부분 여기 들어갔어. 펜다 공간을 이게 절삭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아크릴로 덮으셨네. 신기한 차네. YF 소나타입니다. 네. 엄청난 차네. 여기 엔진 커버 도색하고 흡기 오픈 흡기에다가 배터리 나머지 순정이네요. 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아, 네. 핑크는 남자는 왜 핑크인가요? 남자의 상징이죠. 지금 여기 방송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송하고 있고 이거 유튜브로 찍고 있어요. 예. 저기 동시에 찍고 있어요. 여기 수족관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그냥 직접 아, 소리가 좀 커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예. 요거가 좀 되게 특이해요. 이거 직접 하신 건가요, 이거를? 네, 이것도 직접 한 거고 이제 차 가져오고 나서 한 달 안에. 디자인 해가지고 작업하고 호수 만들고 거치대까지 만들었어요. 실내도. 근데 요거는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차고 났을 때 얼굴에 다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 아래 거치대 때문에 네. 차고 났을 시에는 이제 뭐 쿠션에서 파편이 나오는 두께는 아니고요. 네. 일부러 좀 두꺼운 걸 써서 사고 났을 시에는 이제 떨어질 때는 이제 아래로 꺾이죠. 왜냐면은 에어백이 터지면서 얘는 아래로 꺾이고요. 아. 에어백이 나온. 아, 그런 심오한 네. 것이. 네. 어. 야, 그 총 튜닝 비용이 약 저기 써 있는 거랑 10,000원 정도 드셨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멋집니다. 저도 옛날에 핑크였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네. 아까 얘기했을 때랑.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올해 27. 27살. 아, 네. 안양에서 오신 핑크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가 사라졌어.